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원평동에 가격이 아주 좋은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고 주변으로 구미역과 구미터미널, 백화점, 구미시청이 있는 곳으로 구미시내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건은 구미중앙로 4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고요. 4차선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로 접근성과 시야성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성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로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상가 건물입니다.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미의 중심지 구미 원평동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도로가 왕복 4차선 구미중앙로이고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 바로 뒤편에 보시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로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주변으로 보시면 구미중앙로를 따라 길게 상권이 빼곡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앞쪽으로는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 주차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과 4차선 도로 사이에는 완충 녹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 녹지가 형성되어 공해라든지 시가지의 안전과 건강까지 도모해 놓은 곳이고요. 4차선 도로 바로 뒤편에 철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곳으로 조금만 가시면 멀지 않은 곳에 구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철이 곧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이 된다면 주변 상권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변으로 구미역과 구미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역과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다는 말은 그 도시의 관문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주변으로는 수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변 역시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상가 공실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모양새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간판도 굉장히 크게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4차선 도로 바로 도로에서 바로 보시면은 완충 녹지 사이에 공용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듯 공용 주차장 뒤쪽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상가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바로 앞에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 요금도 굉장히 싸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에는 전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3대까지는 무난하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1층에는 보신 것처럼 7080 또 이렇게 노래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계단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는 공실로 지금 비어진 상태입니다. 지하 빼고는 다 또 이렇게 상가 1층에서 5층까지는 다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하기에도 좋은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손만 조금만 본다면 건물 또 인물이 또 좋아지리라 보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면은 건물의 값어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층층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것 같아요. 자, 바로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4층에는 지금 세입자가 나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 5층에는 상가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현재 쓰고 계시다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4층에 공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4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또 다른 세입자가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5.9제곱미터, 9단위로 71.4평, 건물 연면적 954.08제곱미터, 9단위로 289평, 사용승인 1991년 4월 1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주차는 3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6억 3천, 용자 2억 5천, 보증금 3,400,
인수금액 3억 4,600, 월수입 200만원에 은행이자 14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재 금리 7%를 책정을 해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가 조금 조정이 된다면 월수익 또한 더 높게 나오리라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하는 지금 현재 공실로 비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은 계산을 안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미시 일반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6개 층으로 이루어진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